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회복이란 전 인류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자신의 조직의 성장만을 바라는 그러한 영적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류 회복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은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현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목적을 위하여 사도를 보내시고 선생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주님의 성품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 개인의 영적인 삶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며 영적인 휴가를 즐기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곳에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개발만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분께 내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뭔가를 원할 때마다 주님과의 관계는 일그러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실현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는 아주 큰 부끄러움임을 알아야 합니다. 제 목표는 제 자신의 기쁨과 평안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입니다. 심지어 축복도 아니며 바로 당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이러한 기준으로 당신의 삶을 평가합니까? 아니면 이보다 못한 것으로 평가합니까?